안녕하세요, 꽃가입니다. 꽃가입니다. 오늘은 태릉 감덕국에 팔당냉면에 왔습니다. 팔당냉면은 오코는 팔당냉면인데 실제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은 청국장과 낙지볶음 세트, 청국장과 쭈꾸미볶음 세트, 청국장과 코다리 조림 세트. 그리고 특이하게도 냉면을 먹으면 숯불고기를 서비스로 주는 곳입니다. 고기를 준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의 사장님은 조리기능장 자격을 특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장인이죠, 장인. 예전으로 치면 장인입니다. 영입회도 받으셨죠? 전통 발효 음식 명인이다 보니까 청국장을 만나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사실 명인이라고 말 듣기 참 힘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음식 명인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이 팔당냉면을 운영한 것입니다. 팔당냉면의 거의 모든 메뉴에 세트화돼서 나오는 정말 근사한 맛을 지닌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과 항상 이런 식으로 세트로 형성이 됩니다. 주로 낙지볶음과 청국장, 불쭈꾸미 볶음과 청국장, 이런 식으로 세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트화를 시켜서 손님 테이블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낙지볶음이 아주 대단한 매력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낙지 굽기 보이시죠? 요즘 이런 낙지 굽기, 우겨동 코로나 영향으로 문을 닫았죠. 오래된 그 노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코로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집의 청국장입니다. 이 집은 청국장과 낙지볶음 그리고 쭈꾸미볶음 이런 식으로 세트화를 시키는 곳입니다. 냉면을 먹으면 고기를 주는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팔당냉면이 그런 시스템의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낙지볶음이 이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5코는 팔당냉면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낙지볶음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들깨 웅심입니다. 좀 수저를 저어주세요. 보이게. 자, 들깨 웅심이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오면 숯불복이나 떡갈비를 기본 상차림이에요. 자, 이제 맛있게 비벼서 먹어보죠. 일단 낙지를 먹기 좋게 잘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 또 잘 비벼져요. 한입 드셔보세요. 맨날 아마... 전문처 이렇게 먹어가지고 죄송해서.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침이 꼴가닥 못 먹었는데요. 제가 먹는다고 생각했죠. 자. 참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청국장의 그 된장 맛과 매콤한 낙지 맛이 어우러져서 한국 식탁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잖아도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줄을 서서 먹는데도 막. 자, 저도 묵가님의 그 배려로 크게 한 수저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낙지 굵은 거 보세요, 이거. 낙지 정말 굵죠? 하나를 먹어도 이 정도의 낙지를 먹어야 돼요. 웃으면서 드세요. 행복한 표정. 집에 갈 때 포장해 가야 되겠어요. 저는 집에 가면 항상 이 맛이 생각나가지고. 맛을 어떻게 표현해 주세요? 맵지도, 그렇다고 달지도, 적당한 매운과 적당한 스윗함을 갖고 있습니다. 야채와 낙지와 된장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입맛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의 그 시그니처 메뉴는 낙지볶음이에요. 낙지볶음과 청국장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궁합이 맞는 거죠. 자, 다시 크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만 먹어서. 괜찮습니다. 먹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시네요. 좋아요. 제가 오늘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1분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1분을 또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간만에 왔더니 너무 더 맛있는 거예요. 간만에 왔더니. 그러게요. 집에 포장해 가는 거고 여기서 일단 양껏 먹어야 되겠죠? 자, 보기만 해도 막 먹어서 침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들으십니다, 이게. 좋아요, 맛있다. 한 수저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2인분을 먹고 있는 뽀까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달려오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콩나물의 그 아삭함이 낙지의 부드러움과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낙지 또한 굽기가 애사롭지 않은 굽기인데도 불구하고 콩나물과 너무 잘 어울려주고 있고, 무채 그리고 부추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예, 그런 음식입니다. 이렇게 비벼 먹는데도 낙지는 낙지대로, 콩나물 그리고 야채는 야채대로 각자의 그 재료의 맛이 고스란히 입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명쾌한, 입속을 명쾌하게 합니다. 입속을 명쾌하게 한다면 깔끔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명쾌하게 해주는 거죠, 맛을. 아, 이게 낙지볶음의 맛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 여태까지 뭐 먹고 살았니? 이게 진정한 낙지볶음의 맛이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육지와 그 땅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바다의 만남? 아, 또 한 수저 크게 떠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표정으로 말을 해주세요. 맛이 어떤지. 알러브 낙지볶음. 네. 아주 충분히 표현이 됐습니다. 귀요미 뽀까님이네요.